그리고 충전 후 사용 기간이 약 14일, 한 보름 정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디스플레이도 생기고 기능들도 많이 들어갔고 하다 보니까 사용 시간이 좀 줄은 것 같긴 한데,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애플워치 3세대 그거 같은 경우는 하루밖에 안 가거든요, 거의. 그거 대비는 훨씬 오래 가니까 사용하는데 그렇게 불편하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1가지를 지원하는 운동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야외 달리기, 트레드밀, 사이클링, 실내 사이클링, 걷기, 타원형 트레이너, 그 다음에 로잉머신, 요가, 줄넘기, 실내 수영, 트레이닝. 네, 이렇게 11가지를 측정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짐블로그 채널입니다. 제가 지금 애플워치 3세대 이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렇게 스마트워치를 사용하게 된게 과거에는 애플워치가 아닌 샤오미 밋밴드 1, 2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이런 스마트워치, 밴드 그런 계열의 매력을 느끼게 된것 같아요. 그렇게 처음에는 샤오미 밋밴드로 시작을 하다가 이제 애플워치로 이렇게 갈아타게 되면서 점점 밋밴드에 관련해서는 관심을 끊고 있었는데, 최근 샤오미 밋밴드 5 국내 발매 소식과 함께 금액도 생각보다 많이 저렴하게 출시가 되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샤오미 밋밴드 5 국내 정발한 버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출시한 지 며칠 안 됐으니까 뭐 되게 따끈따끈한 거겠죠? 여기 뒤에 보시면 밋밴드 5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한글로 써 있어요, 한글로. 금액은 약 39,000원대에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제 뭐 운동도 하고 실제로 이제 착용을 하고 다니면서 이걸 사용해 볼 건데, 사용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어떤 제품인지 좀 먼저 보여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종합적으로 댓글을 받아보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먼저 켰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구경도 안 하고 나서 제품을 뜯게 되면 여러분들께 설명을 잘 못할 것 같아서 일단 제가 먼저 뜯어서 안쪽을 한번 쭉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는 이 박스를 개봉을 하면서 제품 하나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박스부터 한번 뜯어볼까요? 이렇게 박스를 뜯으면 제품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딱 바로 눈에 보이는 게 본품. 샤오미 밋밴드 5 제품입니다. 오, 제가 예전에 1, 2를 사용을 했었는데, 그때보다 확실히 좀 고급스러워진 느낌이 듭니다. 제품도 터치로 동작을 하고, 오, 뭔가 좀 빌드 퀄리티가 괜찮아졌어요. 그 다음 이 위쪽에 이제 비닐이 하나 있는데, 이 비닐 같은 경우는 충전기입니다. 이 충전기가 이번에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샤오미 밋밴드 1, 2를 사용했을 때는 이걸 충전하기 위해서 이거를 막 이런 식으로 빼가지고 충전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이건 잘 빠지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빼가지고 여기에다가 충전기를 꽂아서 사용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반복되다 보면 이 줄이 점점 느슨해져가지고 줄을 정기적으로 구입해야 되는, 그 다음에 충전하는 것도 좀 귀찮은 점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충전 단자가 이쪽 하단에, 이쪽에 하단에 들어갔고, 충전 케이블 역시 마그네틱으로 변환이 되었습니다. 이게 4세대까지만 해도 똑같은 방식이었는데 5로 넘어오면서 마그네틱이 되어 있더라고 하니까, 만약에 이 제품 관심 있다라고 하면 5를 사는 게 이거는 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충전하는 방식은 이쪽 마그네틱 선에다가 연결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이쪽에 좀더 자세히 보여드리게 되면 이 마그네틱 충전기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 상태로 충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제품을 딱 처음에 가지고 왔는데 켜져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켜져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거 중고 제품 온 거야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배송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거 페어링 먼저 해야 될것 같은데, 페어링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핏 애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하신 다음에 이걸 키게 되면 여기에서 페어링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뭐 여러 가지 로그인 방식이 있는데, 저는 그냥 페이스북 로그인으로 하겠습니다. 보니까 제가 페이스북으로 가입한 내역이 없어가지고 예전에 사용하던 미 계정으로 로그인을 했습니다. 보니까 옛날 데이터들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페어링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설명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의 경우도 한글판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팔에다가 착용을 하고, 여기에서 기기 추가를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 있는 제품들 중에서 밴드를 연결을 할 거고, 밴드를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깝게 두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페어링 할 거냐고 이렇게 알림이 뜨네요.
그래서 승인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니깐 연결 성공이라고 하면서 페어링이 완료가 됐습니다. 처음 연결하게 되면 네, 뭐 밴드 설정 복구나 이것저것 설정들을 세팅해 주는 것 같아요. 밴드 디스플레이 디자인을 설정한다거나 맞춤형 바로가기 뭐 이런 것들도 있네요. 그리고 원격 촬영 제어를 지원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1가지 종류의 활동, 그런 운동하는 방법이나 그런 운동 측정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게 11가지를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활동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측정해 주는 것 같은데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사용을 해보면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리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처음 연결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업그레이드 하라는 게 좀 많이 있네요. A few minutes later. 네, 이렇게 오래 기다린 끝에 네, 일단 업데이트는 끝난 것 같고 네, 마지막 세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오래 걸리네요. A few minutes later. 네, 수많은 시간들이 지나가지고 설정하고 뭐 잠시만 기다리라고 하고 펌웨어 업데이트까지 하고 네, 이렇게 완료가 되었습니다. 와, 이거 단단히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연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 이렇게 디스플레이 화면이 있는데 이 화면이 4세대 대비 조금 더 커졌다라고 합니다. 저는 1, 2세대 사용하고 5로 넘어오다 보니까 뭐 화면이 뭐 얼마큼 커졌고 생겼고 뭐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크게 나쁜 화면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충전 후 사용 기간이 약 14일, 한 보름 정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1, 2세대 그때 썼을 때는 한 거의 한 달? 네, 한 달 동안 그렇게 사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거 대비 뭐 디스플레이도 생기고 기능들도 많이 들어갔고 하다 보니까 사용 시간이 좀 줄은 것 같긴 한데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애플워치 3세대 그거 같은 경우는 하루밖에 안 가거든요. 거의 그거 대비는 훨씬 오래 가니까 사용하는데 그렇게 불편하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4세대 대비 네, 4세대가 이게 10g 정도 됐다라고 해요. 약 10g. 그런데 5세대 같은 경우는 무려 네, 2g이나 늘어나가지고 약 12g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거의 한 20% 가량이 무거워졌죠. 근데 뭐 체감으로는 뭐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앱 화면을 보게 되면 여기에 파이? 파이라고 저는 읽을게요. 그래서 이 파이라는 수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도 가이드에 따라서 잠깐 설명을 드리긴 했었는데 여러 가지 내가 입력해 놓은 정보들이나 아니면 활동 지수들 그런 것들을 종합해 가지고 내 활력 지수를 표기해 준다라고 해요. 이게 아마 스트레스 지수랑도 다 연관이 돼 가지고 이렇게 나와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동 모드가 11가지가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운동 종류를 읽어드리려고 한글로 바꿨다가 또 폰트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또 한참 네,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그러면 11가지를 지원하는 운동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제스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아래로 네,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운동을 선택을 하게 되면 보면 되게 많이 있어요. 야외 달리기, 트레드밀, 사이클링, 실내 사이클링, 걷기, 타원형 트레이너, 그 다음에 로잉 머신, 요가, 줄넘기, 실내 수영, 트레이닝. 네, 이렇게 11가지를 네, 측정할 수 있도록 네, 도와준다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야외 달리기 이렇게 선택을 하면 뭐 위치 정보 가져오는 중 뭐 이런 식으로 떠 있고 네, 그러면 이렇게 3, 2, 1 네, 이런 식으로 뭐 시간이랑 거리랑 뭐 페이스, 칼로리. 오, 진짜 운동하기에 되게 괜찮은 밑밴드인 것 같습니다. 그 취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왼쪽에서 이렇게 땡기면 네, 눌러서 정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네, 이런 식으로 정지가 되고 뭐 또 다른 거 보면 요가 같은 건 어떻게 측정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요가. 네, 요가 3, 2, 1 하면 아, 운동 방식에 따라서 여기 나오는 정보들이 조금 다르네요. 이거 같은 경우는 시간이랑 칼로리 소모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영? 수영 같은 경우는 수영 보니까 25m, 50m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을 해가지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네요. 네, 여기도 시간, 거리, 칼로리 소모, 막 잠금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뭐 스트로크율 막 이런 것까지 있는데 저는 수영을 잘 못해가지고 이건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있고 뭐 날씨 같은 거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일정 미리 알림 네, 이런 것들도 미핏 일정을 추가하게 되면 네, 일정도 미리 알림으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호흡 같은 경우는 뭐 옛날부터 있었죠. 이런 건 스트레스 네, 스트레스 지수를 뭐 이런 식으로 알아볼 수가 있나 봐요. 네, 이러면 측정을 하고 있네요. 제 스트레스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밴드는 뭐만 기다리라고 하면 네, 한없이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숫자가 떴네요. 52라고 떴는데 이게 어떤 수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53
제가 말을 많이 하니까 수치가 1씩 올라가고 있네요. 네, 측정이 완료가 되었고, 네, 이 정도는, 뭐 심리학에선 스트레스는 뭐 쭉쭉쭉 나오는데, 아, 이 정도는 스트레스가 좀 약한 편이라고 해요. 53이라고 나왔는데. 어쨌든 이런 게 있고, 알림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심박수 체크 가능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활력지수, 네, 그런 파일을 뭐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뭐 상태 같은 것들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보니까 월화수목금토일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인 통계를 또 볼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면 화면에는 뭐 시계랑 그런 날짜랑 배터리, 네,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기능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은근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좀 나눠가지고 여러분들께 리뷰를 한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지금 방금 들었고, 일단은 제가 애플워치도 차고 있지만 이것도 반대손에다가 차가지고 활동하면서 다음 리뷰를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샤오미 미밴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같은 경우도 거의 보름 동안 착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 샤오미 미밴드의 매력은 아무래도 수면 패턴 분석이죠. 제가 1세대, 2세대 사용했을 때까지만 해도 수면 패턴을 정말 잘 사용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5세대 같은 경우는 이전 버전보다 40% 더 향상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수면 패턴 분석하는 기능 자체가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팁을 말씀드리게 되면, 네, 설정, 더보기 쪽을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 카메라가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 기능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이렇게 더보기 들어가고, 여기 카메라면 이렇게 카메라 셔터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걸 누르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요렇게 그래서 원격으로 셀카봉에 달려있는 카메라 촬영 리모컨처럼 이 밑밴드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개봉하고 나서 제가 찾은 기능들이 이런 게 있는데, 이거 말고도 여기 샤오미 미핏 앱에도 기능들이 엄청 많이 있고, 이 밑밴드에도 기능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좀 더 사용을 해보고 나서 좀 심화된 그런 리뷰를 또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실제로 사용해 보기 전에 내 언박싱과 그 다음에 여러 기능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뭐 이 기능 이외에도 좀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다음 컨텐츠 준비할 때도 그 댓글들을 종합적으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